경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어트 격리가 모레 일요일 끝나는데 그 뒤 이곳 종사자들을 자가격리하지 않고 능동감시로 완화하기로 경상북도가 결정했습니다. 반면 대구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방역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라는 경상북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오는 일요일 2주간의 코호트 격리가 끝나는 도내 56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다시 2주 동안 전면적인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해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고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코호트 기간 외부에서 대기했던 사회복무요원 396명 전원도 음성이 확인돼야 시설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경상북도는 시설 격리가 끝난 종사자들을 다시 자택에 격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현장의 피로감이 적지 않고 표본 검사에서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류했습니다. 종사자 그분들이 자가 격리하면 일할 부분이 교대로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지고 능동감시 체계로 하면서 근무를 시키는 걸로. 반면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이어 경주와 경산에서도 감염자가 나온 요양병원은 방역 강도가 더 세집니다. 경상북도는 의료진의 임상 증상과 환자 기록을 매일 보건소에 보고하고 방문자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출입 통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분과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의료법상 영업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조치까지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분이 이미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열이 난다, 그럼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요양원에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표본 검사도 다음 주 초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 사회복지시설에 이어서 요양병원이 세 번째 중점 방역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